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땅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아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신들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알리겠다. 이번에는 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의 이름이 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아멘.